근육성 사경의 증상 및 치료. 근육성 사경의 증상 및 치료에 대해 알아보자. 근육성 사경은 목 부분에서 수축이 일어난 증상으로 대개 잠을 잘못된 자세로 잤을 때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난다. 목이 뻣뻣해지고 목을 움직일 때 통증이 생긴다. 급성 기계적 통증에 관한 연구에서는 근육성 사경은 억지로 목을 움직이려 했거나 들어 올리려 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설명한다. 통증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목 관리를 해야 한다. 선천성 근육성 사경. 근육성 사경의 증상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선천성 근육성 사경이라는 용어를 먼저 소개한다. 이는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근육성 사경을 갖고 태어난 것을 말하는데 출산 시의 기형으로 인한 것이라고 밝혀졌다. 아기의 목빗근이 출산 과정에 나타나는 문제로 인해 짧은 것이다. 이 경우에는 빨리 수술을 받아야 한다. 그냥 두면 근육이 짧아진 것을 보상하기 위해 몸이 척추에 다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아기가 자라면서 머리가 다른 쪽으로 기울어질 것이다. 바르게 펴려고 하면 통증 및 저항이 생긴다.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선천성 근육성 사경인 경우 대부분 수술을 받아야 한다. 어쨌든 아기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근육성 사경의 증상. 근육성 사경 유형 중 하나인 선천성 근육성 사경에 대해 이해가 되었다면 이제 일반적인 근육성 사경의 증상을 소개한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기 때문에 관련 증상을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머리를 움직일 수 없음. 어느 날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목이 잘 움직여지지 않을 때가 있다.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다른 쪽으로 고개가 돌아가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 부위를 만져보면 근육이 딱딱하게 굳었다. 갑자기 목을 움직이려 하지 말고 목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다. 직접 마사지를 하면 불편함이 한결 가벼워진다. 두통. 근육성 사경이 있으면 두통이 생길 수도 있다. 목이 뻣뻣해지며 통증이 생기기도 한다. 이럴 때에는 목을 갑자기 움직이지 말고 그냥 그 상태로 있는다. 가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목 보조기를 착용한다. 일어나서 바로 목 보조기를 착용해야 하며 보조기를 착용했을 때 통증이 생기지 않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다. 어깨 높이가 달라짐. 근육성 사경의 또 다른 증상은 어깨 높이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한쪽 어깨가 다른 쪽보다 높은 것이다. 이는 근육이 수축되면서 머리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이다. 이럴 때에는 부드럽게 스트레칭을 하면 불편이 완화된다. 또 갑자기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최대한 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또 근육성 사경은 시간이 지나면 증상이 완화된다. 일반적으로 3일 정도 불편이 지속되는데 주의를 하고 관리를 하면 이보다 더 빨리 불편이 완화된다. 그리고 잠을 잘 때는 올바른 자세로 잠을 자도록 하자. 각자에게 잘 맞는 베개를 사용하면 근육성 사경이 생길 위험도 낮아진다. 어쨌든 누구나 살면서 한두 번은 겪는 증상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